네 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진수희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가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먼저 윤주진 대표님, 예. 오늘 정부가 제의 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일단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이제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그동안 좀 양곡법 등 다양한 이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시종일관 행정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또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정쟁의 요소와 가득한 네. 그런 법안이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번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또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고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기각되면서 사실상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내 자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고 오체투지까지 하면서 그 국가를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또 지금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사실 쌍특검과 그다음에 지금 이태원 특검법은 기존의 어떤 다른 법안을 거부한 것과 다른 성격인 거거든요. 사실 이 특별 그 조사위를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민주당은 아니 이게 하루 이틀 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동안 협의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 많았고 또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야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유가족은 대통령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온님을 향해서 수사했는가?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가족을 진심으로 설득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진수희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에 분명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네. 위한 그 좀 불순한 의도는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지점은 왜 대통령실과 여당은 자그마한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일을 키우고 키워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자초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오늘 그 재의결 요구 그거 의결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그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의결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상당히 많이 늦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 보시면 이태원 참사라는 게 그 짧은 시간에 무려 16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희생된 그런 엄청난 참사이면 당연히 누군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치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또 유가족들의 그 아픈 상처나 마음을 좀 보듬고 그 다독이는 그런 그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그 특검법 거부권을 이제 제의 요구를 의결하면서 이제 내놓은 그 근거는 이 법안이 너무 독소 저항이 많다. 일단 그 특조위의 구성이 네. 좀 너무 편파적이고 또 뭐죠 그 수사가 중지됐거나 불송치된 사건까지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일반 국민들은요 이 특별법의 내용 잘 모르세요. 모르고 그 정도 참사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누구한테도 책임을 안 물어? 왜 대통령께서는 유가족들의 그 절절한
그 소망이랄까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이런 걸 안 들어줘? 이런 것만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두고는 여당 쪽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쪽에 편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 아니실까 싶어서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게 특히 중도층에게 어떤 중도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권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김영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특조위 구성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물어본 것은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유가족에게 그와 같은 거의 뭐 국가의 공권력에 어떤 그 피해를 당한 유족들에 대한 말하자면 공격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법안 자체에는 방금 진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여야 합의안이 올라왔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냐는 제 스스로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만약에 그 옛날에 세월호처럼 여야 동수로 만약 했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과거의 어떤 의문도 우리가 갖게 돼요. 지금 네. 1년 3개월이 지났어야 겨우 서울 경찰청장 이제 기소하는 이 상태에서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정부는 뭐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셨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유가족 거리에서 이렇게 머리 삭발하고 오체투지 할 동안에 한번 제대로 손잡아 주셨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왔다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용산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날 그 사태가 이뤄진 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에둘러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이에요. 그 경찰 병력들이 대통령 앞 거리 막느라고 용산의 똑같은 지역 안에 있는 그 사태를 막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여당 입장에서나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한 법안이라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송도한 인권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선 받아야 된다고 봐요. 국민을 헤아리는 정부라면 일단 그런 불합리한 야당이 이뤄온 그런 뭐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사하겠다. 결과적으로 이 조사해야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재발 방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돈 줄 게 그것밖에 더 됩니까? 빨리 뭐 보상책 마련할 게.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더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제2의결권을 의결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양국관리법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이 만약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모두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법안으로서는 아홉 번째 법안이 되는 셈인데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특히나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좀 검토하기도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민주화된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는 가장 많은 사례다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윤주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렇게 거부권 행사가 잦아진 것은 뭐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닌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정부와 여당과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논란이 아직 짙은 그런 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여 온 거거든요. 예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이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한나라당이 과거에 그 과반일 때도 어떠한 법을 추진할 때 최소한의 협의는 했고 수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법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을 이제 와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특조위가 행정부를 거의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도 맞지 않는 좀 그런 독소 조항이고 또 두 번째는 물론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겠죠. 또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너무 과도한 지원, 또 피해자의 범위를 너무 무한정 확대한 이러한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네.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결국 행사를 유도해서 계속해서 정쟁으로 끌고 가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네.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협상을 해보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어떤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해서 법안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비판을 하기 전에 이 사태까지 오지 않을 정도로 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유족과 손을 잡고 협의에 갔느냐 하는 반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총선을 앞두고 악용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다. 윤재욱 원내대표처럼 실제로 우리가 합의하는 안도 있는데 일방적인 안을 했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까지 온 것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자초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실에 모시기 전에 유족들을 대통령실에 모셔서 대통령과 격이 없는 뭐 논의를 했다면 사실 일정 정도 이렇게 그야말로 대놓고 마이크에 대고 유족 대표가 이제는 반정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 네. 뭐 그런 부분을 비판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원인 제공한 것은 대통령이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제2여구권 행사 문제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안 자체가 그 공정성, 조사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뭐 90% 가까이 이루어진 그 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그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입니다.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재협상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을 향해서 다시 한번 좀 협상을 해보자 이런 입장을 오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협상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재협상 요구를 그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시키기 전에 네. 어떻게든지 야당을 물고 늘어져서 재협상안을 통해서 이 여당 쪽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거나 또 국회의장을 움직여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속에 이런 여당의 주장이 좀 반영되도록 네. 하는 노력을 좀 진작 좀 하셨어야 된 게 아닌가. 지금 막 거부권을 행사하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재협상 이야기를 하니 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민주당이 과연 이 요구를 들어주겠냐. 이것대로 또 민주당이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긴 하지만 좀 때늦은 요구가 아닌가. 늘 지금 최근에 보면요. 야당이 뭔가 표결을 하려고 할 때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할 때 여당은 또 계속 퇴장하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 이게 계속 반복돼 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부로 가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제2 요구권 행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는 정말 국민으로서는 보기에 참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은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일축한 상황인데 재협상 가능성 없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재협상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재협상이 의미 없다고 민주당이 판단한 네. 이유는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하는데 진상을 규명하려면 특별조사위가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보상에 집중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재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왜 특별조사위 구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딴지를 그는지 이해 못하는 게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은 동수이고 국회의장이 또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유가족의 어떤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왜 국민의힘 편은 반대에만 서서 조사를 할 거라고 미리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면 아니 유가족들이 정부 여당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재협상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수 의원님. 저는 유가족 쪽에서 피해 보상보다는 진상규명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문책 받을 사람 좀 문책 좀 해라. 저는 그런 요구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에서 아직까지 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법안은 국회에서 그렇다면 언제쯤 제 의결이 될 것이냐. 김영주 의원님, 지금 네. 김건희 여사 법안도 아직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재의결 두 개 묶어서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언제쯤 재의결 국회에서 다뤄지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2월 1일 날 본회의 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게 윤재욱 원내대표의 희망사항 네.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이것을 수표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다라면 뭐 총선 이후로도 하겠다. 4월 말, 5월 초 정도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말하자면 그 다시 의결해서 통과될 게 주안점을 준다면 실제로 보면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과는 너무 동떨어지는 네. 물론 뭐 규정적으로 언제 안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빠져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차라리 이번 2월 1일 날 본회의에 다 같이 올려서 제 의결을 하는 게 저는 순리다.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는 실질적인 정치적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아주 따갑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만족을 하고 퇴로를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설 연휴 밥상머리에 좀 올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에 재의결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변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나 네. 간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일단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 또 그 소통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낼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좀 빠르게 약간 유감 표시라든지 사과의 메시지를 내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윤 대통령의 시점이 좀 늦어지게 되면 네.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당연히 설 연휴까지 껴서 가져갈 것인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서 한 번 더 비판 여론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여론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민주당이 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빨리 타이밍을 맞춰서 메시지를 내느냐가 민주당의 이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제일 큰 변수 같습니다. 네, 강 위원장님. 네. 윤주진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좀 불리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저희는 총선 이후에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총선이 끝나버리면 이 낙선한 현직 의원들이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지만 아무래도 다음 어떤 자리를 제한받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에게 좀 포섭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총선 이후보다는 아무래도 공천이 끝나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이후에 엿새 만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민생이고 저는 그걸 집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설 연휴 전에 여사 가방 논란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재단 정책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좀 점쳐지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죠. 자,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어제 회동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봉합됐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수희 위원님, 네. 갈등이 봉합됐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은 왜 한동훈 위원장이 서천시장에서 네. 만나고 그 기차 같이 타고 올라와서 서울역 내리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여전히 대통령님을 신뢰하고 존경한다. 네. 그리고 그러나 김건희 여사 그 건에 관해서는 나는 입장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는 사적인 인간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공적인 관계, 그다음에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는 내가 그대로 갖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네. 묘하게 이제 최근에 뭐 디커플링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당시에 그 당 안팎에서 굉장히 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측이 있었죠. 하나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차별화는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아바타 얘기까지 나왔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말은 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건 그 갈등 이 상황이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차별화인 듯 아닌 듯 좀 차별화 같은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거 아닌 뭐 내 거 같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 어제 그 오찬 만남을 계기로 뭐 앙금이 다 풀렸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전략적인 휴전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더 큰 전장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천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는 일단 대통령실 쪽에서 입장의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그 저기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확전할 이유는 없고 그대로 이제 그 제2의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거나 네. 해소된 거는 아닌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진 의원님께서는 갈등이 봉합됐다기보다는 전략적 휴전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어제 뭐 여러 가지 만나고 난 다음에 해명을 하셨는데 다 어색해요. 왜냐하면 관계보다 민생이라고 했으면
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은 안 갔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은 안 갔습니까? 그 대신에 홍보수석과 민정수석이 같이 앉아있고 비서실장이 있는. 이것은 그 구성 자체는 정부적 구성이에요. 정책적 구성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관계에 대한 자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희동 의장은 사실은 자기 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안 들어온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구도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정부적 모임을 해놓고 정책적 모임을 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런저런 설 전후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김건희 여사 부분을 살짝 이렇게 터치할 것이다. 그런 보고의 자리였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그 정도 알아듣고 더 이상 이런 방구 다른 얘기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봉합을 다시 한번 재차 압박하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압박당했다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정책과 민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얘기한 대로 대통령실에 봤을 때는 간단하지 않네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공적인 사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압박한다고 내가 받아들일까? 그런 정도의 어떤 물밑에서 날카로움이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만남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윤 대표님, 예.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회동에 참석한 멤버들을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초청한 첫 자리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희동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장동혁 사무총장도 빠졌고 또 비대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이게 정무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어제 멤버 구성 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견 보기에 사실은 또 정책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고위 당정 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여당 대표와 정책을 놓고 협의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영수회담 같은 이제 뭐 여야정 협의에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여당 대표를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민생 현안을 다뤘다. 물론 다뤘을 겁니다. 중요한 뭐 중대재해 처벌법 문제라든지 또 현재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뭐 개혁 과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이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좀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논의했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홍보수석 또 아마 자리를 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무수석이 같이 배석을 했는데 역시나 제가 봐도 정치적 현안, 특히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민감한 이슈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에 또 시점, 또 이 메시지가 나갔을 때 여당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작전을 짰다라는 표현을 전 쓰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 위원장님, 윤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회동 이후에 브리핑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김경률 의원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민생과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얘기만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영주 의원님, 윤주진 대표님께서는 다른 해석을 해주고 계신데 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민생 현안 외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깊게 얘기했다고 들리더라고요. 사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 배석자들을 보니까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까지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본인의 스태프들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압박을 주면서 시그널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시그널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리된 안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설득하려는 작업,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태프들과 어떤 조용한 압박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빨리 끝납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시간도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뭐 봉합되었느냐에 대해서 절대 봉합됐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자기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죠. 그 역시 나는 공적인 일 그리고 사적인 일을 구분을 해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방향으로 내 소신대로 일을 하겠다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네, 윤 대표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메시지 전략이 전 되게 탁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관계가 봉합됐냐 봉합되지 않았냐라는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즉 갈등이 있었다? 우리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는 여당 대표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한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신의 역할과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갈등도 아니고 봉합도 아닌 그냥 각자의 역할이다라는 쪽으로 이 프레임을 가져가서 이 언론에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여부에 대한 이 궁금증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네, 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이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나의 그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 뭐 내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 이렇게 사적인 인간관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지 마시고 당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로서 지위에 맞는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상처를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일에 관해서 상처를 덜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 위원장님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오찬 회종을 상당히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한 위원장이 오늘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을 얘기하기에 2시간 37분은 짧고 2박 3일도 짧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직격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평소에는 되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신다고 유명한데 구질구질하다라는 아주 그 과격한 표현까지 쓰신 거 보면 많이 찔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리 어떤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봉합이 되었다는 말도 안 하시고 또 하지만 당 내외 밖에서는 아직 사이가 좋다고 말은 하지만 사이가 좋아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격하게 반응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 이러면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김기현 대표 등 석연치 않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국민도 알고 뭐 누구도 다 알지만 사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사실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20일에 기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물었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인을 해준 거예요.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 이게 그러면 누가 사퇴를 하라고 할 수 있죠? 이 여당의 당 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저희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을 떠나서 대민주주의에서 사실 대통령의 어떤 당무 개입은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공당으로서 지적을 하고 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윤 대표님께서는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당정 관계의 어떤 수직적 그 상하관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정당 당무에 개입하는 쪽으로 이 이슈를 가져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여기에 막 되게 탄압당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것은 민주당에게 과연 이게 유리한 프레임인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뭐 사퇴 요구를 받았는지 명시적으로 아닌지를 떠나서 본인이 어쨌든 대립각을 세웠고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아바타냐, 당무 개입이다. 이 혼선이 있는 거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이완섭 시장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입장을 어떤 포맷으로 전달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단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냥 나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라고만 밝혔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 개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여야 공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태원법을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법안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사색에서 다룬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 공천 얘기로 본격적으로 다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공천 경쟁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운동권 심판론 움직임이 좀 본격화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곳인데,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김민석 의원의 영등포 올해는 박민식 전 장관, 윤건영 의원 지역구에는 태영호 의원, 이인영 의원 지역구에는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것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운동권 특권정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한 연장선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치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프레임을 운동권 정치 심판으로 좀 바꾸려고 한다, 이런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수 위원님, 어떻게 네.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랬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의 맞불의 성격으로 민주당 좌파 운동권 세력 척결을 하나의 선거 프레임으로 제시를 했고, 네. 그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한동훈 표 표적 공천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표 표적 공천은 이미 계양을 마포 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특히 운동권 세력과의 빅매치는 지금 한 지역씩 한 지역씩 드러나고 있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분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임종석과 윤희숙 두 후보의 빅매치는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키는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 비토 정서가 일각에서 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게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준 그런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인데, 그러면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될 뿐이 그럼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 지역에서 좀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쪽에 출마를 한다면 조금 명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꿀 지역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역에 또 출마를 한다? 이거는 저는 정지도 이상 안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저는 늘 제가 비판을 하지만 민주당의 좌파 운동권 세력은 젊어 한때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셀프 훈장을 만들어서 그냥 오래도록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이제는 좀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과연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할지 안 할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표님. 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천을 받을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들도 사실 전략 공천을 받게 될 것인지 경선을 하게 될 것인지 사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운동권 심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객 공천이 현실화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소 좀 급진적인 수준으로 특정 후보들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딱 지목해가지고 네. 좀 솔직히 띄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구도로 계속해서 프레임을 끌고 가서 민주당도 이 프레임에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유인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매치들은 대부분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뭐 태용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 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영입 인사는 아니고 본인이 어쨌든 한번 희생하는 각오로 좀 험지를 선택한 것인데 나머지 이제 박민식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뭐 원래 뭐 분당을 가느냐 뭐 좋은 지역구를 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급 선회에서 험지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유능하고 대중성이 높고 인지도가 높고 소통 능력이 있는 후보들이 오히려 좋은 곳이 아니라 안 좋은 곳을 찾아가서 운동권의 기득권을 부순다. 이 그림을 만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좋은 총선의 그 흥행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또 서울 중구와 성동구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울 중성동 을 같은 경우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인데 여기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마포갑 같은 경우에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인데 4명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네. 보면 이 두 지역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인데 국민의힘에서 3명, 4명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선 때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많이 얻은 지역 혹은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네. 예견되는 지역, 교체 지수가 매우 높다고 보는 지역이 타겟팅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송파, 강동, 광진, 성동, 중구까지 지금 이제 종로구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권 그리고 마포권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어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권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남 뭐 서초 같은 경우는 아주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금천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그 뭐 노원 도봉은 상당히 네. 힘들다고 보면 저 정도에서 말하자면 열심히 좋은 후보를 배치하면 이길 수 있는 승부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수도권에서 일정 정도 파열음을 내지 않으면 한강 벨트에서 일정 정도 매석을 갖고 오지 않으면 승부수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떤 뭐 저렇게 기세가 뭐 박성준 의원 지역에 세 명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엄혹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여당 후보들이 난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고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좀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이 이렇게 몰리는 지역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강 위원장님,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보면 조금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험지와 격전지, 뭐 양지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뭐 최근에 운동권을 잡겠다고 이렇게 공천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본선에서 과연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을 청산하기 위해서 저격 공천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운동권을 저격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그분을 또 공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네. 공천을 했는데 본선에서 이겨버리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은 하지 않게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보면 민생이 많습니다. 이 운동권 청산은 사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아니에요. 2030 세대를 보면 운동부는 알아도 운동권은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운동권이 뭘 얼마나 지금 이 세대에 피해를 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당이면 여당의 프레임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구도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진수희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성중성동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친명계 최측근에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홍영표 의원 지역구에는 이동주 의원이, 유영찬 의원 지역구에는 이수진 의원이,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는 양문석 전 위원장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친문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안 그래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성동구에 등기를 쳤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하면서 정말 이게 친명계와 친문계 인사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 부분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 네. 세 명이 격돌을 하면 서로 격돌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에 경선하기 위해서 다수가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내가 더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수진 의원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 뭐 혹은 양문석 의원도 무슨 뭐 수박을 확실하게 이번에 뭐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당내 경선에서 나오는 얘기치고는 좀 과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자제되어야 된다. 너무 강성 지지층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 또 이재명 대표와의 호불호가 관계가 좋냐 나쁘냐가 네. 공천 기준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물론 이제 이게 성동 같은 거는 전략 공천 지역입니다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닌 사람, 그야말로 친명의 핵심이 전략 공천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긴장관계가 확산될 수 있고, 이번 총선 이후로도 실제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이길 생각은 없고 자기 지키는데 혈안이 아니냐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친명계와 친문계 사이에 좀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이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거든요. 강성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253개 지역구에 600명에서 700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친명, 비명, 친문, 비문이 섞이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만 봐도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거느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진을 보느냐 네. 이렇게 개파가 한 달 새 또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사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도 요즘은 다 친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명 대 비명, 뭐 친문 이런 구도가 아니라 현역과 도전자의 개념이고요.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는데, 아니 권리당원 같은 경우를 현역 비명이든 친문이든 4년에서 8년 정도 권리당원을 관리해오신 분과 또 지역에서 인지도가 뭐 1년 남짓 준비하신 도전자와 비교해서 누가 월등히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양 당이 원래 공천 시즌이 되면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는 경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는가가 승패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지대 크게 5개 정당으로 나눠져 있었었는데 최근에 2개의 정당으로 좀 좁혀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정당,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미래대연합, 새로운 선택,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이렇게 제3지대에 5개의 신당이 있었는데,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하기로 했고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하면서 크게는 진보 쪽의 개혁미래당, 보수 쪽의 개혁신당, 뭐 아직 새로운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중텐트를 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네. 제3지대가 일단 빅텐트에 가기에 앞서서 중텐트를 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순조롭게 빅텐트를 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네. 빅텐트는 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 전망을 했고요. 또 제3지대가 꼭 빅텐트여야만 성공이 담보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그 예측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까지가 네. 이 하나 그룹을 형성할 것이고, 나머지 세 그룹이 두 개든 하나든
이렇게 해서 크게 중텐트 두 개 정도로 제3지대의 재편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거의 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개혁신당 양향자 저기 한국의 희망 고한 그룹하고 이번에 그 엊그제 합당 발표한 개혁 미래든가요? 개혁 미래당? 예, 네. 이낙연 신당하고 원칙과 상식 고 그 둘 사이에 합당이든 연합이든 그거는 어제 그제 사이로 그냥 물 건너 간 거로 끝났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내가 이낙연 그 대표라면 개항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이석현 부의장 쪽에서 그러면 당신이 분당 가서 안철수랑 붙어라 그러면 천만 관객 그 흥행할 네. 거다 이렇게 약간 이 조롱조로 받은 데서 벌써 쨍그랑 소리가 한번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개혁 미래당이 만들어지면서 개혁 미래당이 당명을 갖고 이준석 그 대표가 좀 시비 아닌 시비를 네.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제 빅텐트는 거의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합쳐서 빅텐트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주도권 싸움하고 찌그럭찌그럭 하면서 결국 총선 끝나고 또 헤어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길게 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총선의 의석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길게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진수 의원님께서는 중텐트로 끝날 것이다. 빅텐트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모든 게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가 되든 병립형 문제가 되든 그런 이해타산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가면 사실은 4개 정당이 크게 보면은 이렇게 중텐트끼리의 결합이 오히려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고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 힘을 더 키워서 네. 그 제3당의 지위를 가지면서 비례대표를 오히려 양당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꾸준히 얘기하지만 설 전까지의 전략과 설 이후의 전략 그리고 그 의석수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총선 전에 현역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느냐는 전략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서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이 빅텐트가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준석 대표가 초조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 빅텐트를 선호해서 같이 결합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수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여성들은 군복무를 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군대 가라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공약들이 이런 논쟁적인 공약들이 제3지대 빅텐트를 형성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윤주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신당 창당의 어떤 그 열기를 고조시켰을 네. 때의 전략은 뭐냐면 반윤이죠. 반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보수 속의 새로운 대안으로 본인을 자리매김하고 싶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실 그 역할을 좀 많이 뺏겼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고 네. 할 말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좀 전 조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로 일단 전략을 바꿨고 결국에는 보수 정부도 받기 어렵고 심지어 진보 성향의 야당도 받을 수 없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바로 노인 지하철 승차 문제 그리고 여성의 군복무 문제입니다. 이 두 개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큰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던짐으로써 새로운 파장을 낳고 싶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과연 정말 지금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사안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진수 의원님. 이거는요. 이 이슈 두 개 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뭐 갈라치기다, 이 총선용 그이다 이렇게 저는 취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노인 무임승차 폐지 문제도 이 우리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
충분히 지금 누군가는 이야기를 꺼냈어야 될 이야기를 꺼낸 거다. 그다음에 그 노인 그 무임승차 폐지 문제는 이 수도권 노인들하고 지방 노인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론을 시작해야 될 주제를 선정을 했다고 보고요. 저 여성 그 군복무 문제도 여성 징병제 얘기도 나오는 판에 여성 징병제는 오히려 굉장히 거친 수준의 이야기고 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저 정도는 굉장히 다듬어진 거고 우리가 병역 자원의 공급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저출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도 지금 누군가는 꺼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꼭 저 방법은 아니더라도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